꾸러기. 오케이. 보자, 예빈이가 D에 16 가기로 했고요. 다음에 문장. 오케이.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거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eating. I'm eating. 오케이.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studying. I'm studying.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오케이. 설명.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하는데? What are you doing? 이 뭐 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뜻인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뭐야?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무엇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딱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의 뜻은? do. 하다. 하다인데 모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느냐? ing를 붙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do가 하다인데 하다시에다가 하다시 대장이지 내가 두는 하다시 대장인데 두에다가 이렇게 하다에다가 ing를 붙이면 뜻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도 되고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됐습니까? 얘만 이렇게 하면 ing 붙였으니까 하는 중인이란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그러니까 자 이제는 you are doing 하고 비교할 차례죠. you are doing 이게 doing의 뜻이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하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무슨 시 된다? 하다 시 된다. 하는 중이다. 그럼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you are doing을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꾼다? 그렇죠. Are you doing? 하니까 너는 하고 있는 중 하는 중 이니가 됐고 뭐 하는 중이니 하려니까 Are you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 설명 똑같아요. 이세 뜻은 먹다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뭐 붙이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무슨 뜻? 먹는 중인이라는 먹는 중이다 아니에요. 먹는 중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먹는 사람들 먹는 중인 사람들 아니 점심을 먹는 중인 사람들 저녁을 먹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먹는 중인 사람들 할 수 있죠. 먹다가 ing 붙여서 먹는 중인 되면 어떤 시 되죠. 또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먹는 것 무엇 먹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시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눈동사 오케이 am is are 뭐 비동사라고 하죠. I는 am과 쓰죠. 그러면 어떤 시인데 지금 eating은 먹는 중인이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이다 먹는 중 있다가 아니고 먹는 중 이다가 아니고 어떠니 뭐 된다 어떠니 어떻다 먹는 중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뭐 무엇을 하는 중이니 너는 이런 뜻이죠.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스터디의 뜻은 공부하다 그렇지 공부하다인데 스터딩 되면 in 또는 공부하는 것 여기서는 공부하는 중인이란 무슨 시인데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그러면 be 동사하고 어떤 시하고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중이다. 오케이, 얘가 이다란 뜻이 왜 있겠어요? 어떤을 어떻다라고 만들어주니까. 그니까 공부하는 중이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야.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야. 중이다. 예,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야. 공부하는 중이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clean의 뜻은 깨끗하게 청소. 오케이. 깨끗한도 되고요. 깨끗한도 되고요. 청소하다도 되죠. 그러면 깨끗한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식으로 청소하다 할 때는 하다시인데 이 뜻으로 쓰였다 치면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청소하는 중인 또는 뭐 청소하는 것. 여기서 청소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고? 청소하는 중이다. 어떤이 어떻게 된다니까? 왜 자꾸 것이 들어가 거기에? 나는 청소하는 것이다야, 청소하는 중이다야. 됐습니까? 내가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돼? 어? 됐습니까? 로봇. 로봇이야? 로봇 되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인 working. working. 오케이. 그래서 work의 뜻은 뭐예요? work. 일한다. 일한다죠. 일한다. 하다시니까 ing 붙이는 거예요. 일한다. 라는 하다시에 ing 붙이니까 일하는 중인 어떤 일하는 중인 그다음 무엇이라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누구나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 이라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어떤 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먹는 것, 먹는 중인 eating. 그럼 이세 뜻은? 먹다죠. 하다시죠. 하다시에 ing 붙였다니까. 헤, 나는 저녁 먹는 중이에요. 그럼 with my family가 무슨 뜻일까요? 가족과 함께.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과 함께 라는 뜻이죠. 헤, 그 다음 공부하다. 공부하다. Study. 너 영어 공부하니? 오케이, study가 공부하다란 뜻일 때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라고. 오케이, 두가 없다 치자 you study English는 온점이죠. 그리고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죠. 이건 근데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말 말고 너는 영어를 공부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먹다 eat 무슨 시?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What. 오케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hobby? 오케이. 그 다음에 깨끗한이란 어떤 시도 되고 청소하다는 하다 시도 되는 clean. clean이 아니고 clean. L은 L답게 소리해야죠. 오케이. 나는 항상 내 방을 청소한다. I only clean my room.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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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내가 청소 안 좋겠다. 노는 것, 노는 중인. Playing. 선생님 방도 그래. Playing. 그럼 play의 뜻은 뭐예요? Play. 노다. 놀다. playing. 오케이. 그 다음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중인 cleaning. cleaning. 오케이. 그 다음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studying. studying. 오케이, 일하다. work. work. 오케이. 하다시고요. 그럼 working의 뜻은 working. 일하는 중인 또는
일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놀다. Play. Play. 너 기타 연주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guitar? Guitar? Okay.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